팀 인터베스트 세계 최고 선수를 격돌하는 e스포츠의 메이저리그 월드 e스포츠 게임즈 2005 시즌 3 오늘 그 8강 두 번째 날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경기를 이제 치렀는데요. 네. 방금 전에 끝난 경기에서 그 천정희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페르노드만 네. 선수의 GG 선언이 그리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다. 좀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좀 아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2그룹, F그룹에서는 천정희가 이제 선두로 올라갔는데, 그 남아있는 선수들이 현재 다 나란히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페르노드만 선수를 포함해서. 이제 이 세 번째 만날 경기는 크리스토퍼 라포테 선수와 리우옥령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어제 1패씩을 안고 오늘 1승을 따기 위해 도전하는 선수들.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먼저 가져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선수 모두 나이트였고요. 네. 뭐, 일단, 그, 뭐, 네임 밸류라든지 네. 경험, 뭐, 성적,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크리스토퍼 라포테 울프가 좀 한 수 위가 아닐까 뭐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만 나라전 워낙 변수 많고 뭐 리우옥령 선수도 사실 디미탈 알렉산드로프 선수 상대로 많이 쏘면서 정말 멋진 컨트롤로 이기는 경기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경기 예측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포테 선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리우옥령 선수의 그 파란이 예상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리우옥령 선수 사실 언제나에게만 좀 취약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알전이나 오크 상대로 꽤나 높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예. 1경기에서 장기호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빌드 오더가 이 두 선수에게 지금 굉장히 혼란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전장 보죠. 자, 나라전은 처음이에요. 이번 시즌에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들어간 맵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나라전 양상은 두 명 다 뭐, 투어 헌트리스 하느냐, 뭐, 아니면 한 선수는 뭐, 아처를 쓰느냐, 뭐, 프로텍터 러시 들어가느냐, 뭐, 이게 여러 가지가 면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맵은 아처 쓰기가 그렇게 좋은 맵이 아니기 때문에, 양 선수가 다 투어 헌트리스를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자, 지금 현장에서 선수들이 그 자신의 장비를 세팅하고 있는데요. 약 5분 정도 소요될 것 네. 같다고 하네요. 뭔가 좀 트러블이 생겨서 지금 수정 중에 있다고 하니까 자, 조금만 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선수가 다 1패긴 합니다만 네. 리우옥령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마저도 지면 마지막 상대가 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고 아, 비오는 웨드만 선수죠. 네, 그렇죠. 네. 네, 웨드만 선수 상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예, 네, 네, 울프, 크리스토퍼 라포르테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지금 이 F조 같은 경우는 천정희의 3승이 거의 지금 굉장히 유력한 상태고, 비오는 웨드만 선수가 2승 1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네. 예, 일단은 이겨야 돼요. 이겨야만 마지막 경기 잡고 2승 1패 정도 만들어줘야지 1승 2패로는 지금 재경기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웨드만 네,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 F그룹은 천정희 선수의 일단 3승 유력시되는 가운데 비록 웨드만 선수의 그 여태까지 보였던 경기력을 살펴보면 네. 2승 1패가 좀 유력해요. 예, 서강민 선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 사실상 거의 탈락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두 선수가 오늘 또 굉장히 어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기엔 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시간을 쪼개가면서 많은 연습을 또 했다고 해요. 그래요. 자, 뭐 평소에 연습을 해놨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벼랑 끝에 모이면은 그간 자신이 보내왔던 시간들이 쫙 생각이 나면서 예.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사람이 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선수에게는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네요. 지면 끝이라는 데서 나오는 고도의 집중력. 예. 네. 이게 또 나나전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고. 하지만 좀 약간은 좀 재밌는 요소가 뭐냐면 1경기에서 보여준 장기호 선수의 그런 전략이 투어 헌트리스 빌드에겐 거의 맞춤이거든요. 근데 이 블루두프에서 사실상 이 두 선수가 준비해왔을 것 같은 빌더도가 그 투어 헌트리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메일스트롬과는 달리 이 블러드프는 연구소에서 제펠린을 살려면 이제 좀 크립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그 메일스트롬보다는 좀 이제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메일스트롬은 트롤만 이제 내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간도 좀 이제 넓게 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쉽게 그쪽에서 이제 뭐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네. 블러드프는 맵이 좀 달라요. 그쪽에 이제 그렇죠. 예, 좀 크립들이 좀 강한 편이고. 네.
아, 지금 크리스토퍼 라파테 선수는 조인이 된 상태고, 아직 조인이 안 된 선수가 이제 리우 흥량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가 시간을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족전, 나이트엘프와 나이트엘프전 아주 예민한, 그런 전투고, 컨트롤이 무엇보다 좀 필요한, 그렇죠. 빛나야 네.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 컨디션이 어떨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평소에 참 잘하다가도 이 무대에서 삐끗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나나전 같은 경우는 MC고 한번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 경기 승패가 또 갈라지는 경우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날 컨디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뭐 같은 체제, 같은 유닛 조합으로 예. 대응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한 개 잡히면은 아 하기 싫어지는 뭐 좀 극한의 성격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리홍양 선수가 조인을 끝냈습니다. 자, 오늘 8강 두 번째 날, 그중 세 번째 경기입니다. 아, F5룸에서 1패를 안건 조 선수, 그리고 라포트 선수 프랑스, 그리고 리홍양 선수 중국. 자,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둘 것이며, 어떤 선수가 패배를 할 것이며, 패배를 하면 2패, 2패는 4강 가기 어렵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타이거 리홍량 선수의 신형이죠. 녹색 나이트엘프 6시 리홍량, 9시가 프랑스의 크리스토퍼 라포르테 선수의 나이트엘프입니다. 붉은색입니다. 자, 일단 뭐 건물 위치가 두 선수 다 알타 문에 바로바로 지었어요. 네. 아, 이 이후에 이제 뭐가 빨리 올라가느냐 아니면 좀 목차 채취하다가 홀터스로가 같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일곱 번째 그 위서 나무로 들어갔고요. 자, 다음 금광. 이야, 일단은 리홍양 선수는 선 아처 체대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두 선수 뭐 같은 생각일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야, 이렇게 또 러시거리도 가까운데 그렇게 헌트리 예. 싸움이 만약에 된다면 그렇죠. 야, 정말 컨트롤 한번 삐끄덕 되면 그 경기 바로 그리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알타가 완성됐습니다. 아, 역시 프리스티 히스 오브 더 문. 이쪽도 프리스티 히스 오브 더 문. 경기를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네, 알프스 늑대, 프랑스 알프스, 알프스산의 늑대하고 네, 중국의 호랑이하고 대결인데 네. 일단 예, 프리스티 히스는 호랑이죠. 호랑이 타고 있어요. 백호. 늑대가 호랑이를 타는 경기네요. 네. 그 원래 그 이제 유닛 그 아이콘 말이죠. 예. 그 어떤 말 같은 걸 타고 있는 영웅들이 그래도 그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동물의 얼굴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예, 프리스티스는 호랑이 얼굴이에요. 아이콘이 자기 얼굴이 안 나오고. 저 있네요. 예, 위에. 저건 이제 초상화인데 그것도 포커스는 좀 호랑이에 맞춰져 있어요. 선수가 좀 사실은 네. 호랑이가 저 위에 활을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주인공이 호랑이니까 아 호랑이겠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제가 실수했어요. 자 역시나 투 옵니다. 이러면 이 프리스티 싸움도 처음 만나서 화싸움할 때부터 네. 이때부터 이제 기세 싸움인데 아, 이건 좀 랜덤 데미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운이 좀 작동해야 돼요. 운도 작용하고 누가 먼저 소위 우리 전문용어로 선빵이냐 네. 그게 중요하죠. 아, 야 울프가 선빵이었어요. 전문용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비방용어죠. 아, 예. 원래 전문용어 중에는 예. 예. 전문용어 중에는 어쩔 수 없는 비방용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트루샷 오우라보다 시어링 에러를 먼저 찍어준 선수도 있는데 네. 일단 그 선수는 좀 미래까지 헌신을 다해서 모일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예, 오라를 먼저 찍어줬네요. 괜히 맞을 필요는 없죠. 투어 호텔스 나오기 시작합니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저 한번 어디서 예, 어택 예, 메시지가 떴는데 아 베스트 오브 어플이랑 쓰고 그래요.
부산수 공이더 스타브 어피어런스를 구입했습니다. 야, 이건 뭐 샘도 없겠다. 그러니까 뭐 메스톤 같은 경우에는 한타쌈 하다가 체력 없는 어티스와 뭐 영웅은 샘과 더 체력 회복 해주고, 예. 네. 다시 싸워주고 이러다 보면은 초반에는 어느 선수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맥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밀려버리면 그 문엘이 좀 이른 타이밍에 다 바닥이 나고, 그 다음 러시를 막아내지 못하는, 예. 그런 경기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어, 이쪽에 있으면, 울프 선수의 본진가 가깝기 때문에 야, 맞죠? 네. 자, 한개 있으면 또 한번 싸워볼만 하죠. 자, 여기서 컨트롤전, 패스에서 얻어 문만을 노리고 있는 울프. 지금 컨트롤 면에서 일단 울프. 울프 선수가 좀 앞서는 모습이에요. 자, 풍문의 HP가 낮아지게 되면 이거 부담스러운데요? 어쨌든 같은 데미지를 줘서 문해를 마실 거라면 영웅을 때리는 것이 좋다라는 선수의 생각이. 네. 자, 더스트 있거든요. 더스트 있거든요. 아우, 예. 근데 어차피 지금 쓰더라도 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아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또 그 하이달 모습을 딱 시키면서 봤다가 미리 또 헌팅 이동해서 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자, 다섯 기대 내기 빼줘야죠. 아, 예. 약간, 예. 40공으로 난이도가 있죠. 그렇죠. 예. 동서남북이 잘 잡혀야 돼요. 자, 버스 있어요. 이거 HP 낮아지면 또 노려줍니다. 야, 이렇게 되면, 예, 룡야 선수 한번 기지 가서, 예, 문해를 마셔야겠네요. 예, 체력들이 너무 다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 헌트리스가 좀처럼 뭐 잘 죽는 유닛이 아니다 보니까 한 개 죽으면 데미지가 좀 크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실상 어떤 전투력에도 많은 손해가 있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거를 컨트롤 실수해서 잡혔구나라는 생각에 좀 많이 짜증이 나기도 하거든요. 일단 뭐 두 선수의 그 만남의 코스는 직선 코스고! 자, 이렇게! 자, 6대6이에요, 6대6. 예. 아, 오늘 울프 선수 야, 이거 싸이겠는데! 자, 이러면 엔진동을 하려고 했던 쪽이 오히려 손해가 되죠? 하지만 예, 본진이 예, 크리스토퍼 아포르테 선수의 본진이다 보니까 예, 유닛 충원이 빠르죠? 예. 근데 류홍룡 선수가 상당히 도전적인 선수네요. 자, 이제는 슬슬 양 선수가 인구수 40을 넘기고 있고 50 되면 그 다음에 글레이브스로 바뀌거든요, 생산하는 유닛이. 그때부터 자. 예, 그때부터는 한번 붙으면 서로 헌트리스의 시체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토퍼 선수 공이력 됐습니다. 예. 이용현 선수 됐고요. 예. 아, 그냥 무브로 빠지네요. 자, 드디어 이제 M신공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한 마리가 먼저 잡히고요. 맞습니다. 자, 이쪽도 잡힙니다. 자, 또 둘러싸였죠. 두 마리째예요. 네. 두 번째. 오, 류홍현 선수의 거의 두근적인 오히려 좀 손해가 되고 있는데요. 같은 영웅에 같은 유닛을 생산하고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상대 진영까지 와서 지금 적응자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언덕이 갈리는 부분이라 네.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불리하죠. 자, 엠신공! 아스라스의 품무 체력이 지금 너무 낮아서 예,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예. 오, 품무 체력이 지금 서로 없거든요. 예. 아, 저게 안 잡히네요. 아, 방금은 풍문의 최대 데미지가 들어가서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인신사가 들어갑니다. 네. 이러면, 뭐, 문엘은 크리스토퍼 라포드 선수가 좀 소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에 있어서, 병력 수에 있어서 영웅 선수가 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영웅 레벨에서도 지금, 예, 크리스토퍼 선수 2레벨 초반에 예. 리옹현 선수 아직 1레벨이고요. 크립한테 좀 맞았어요, 리옹현 선수 품은. 야, 사실상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가는 예, 패잔병이나 마찬가지인데, 가는 길에 또 이제 크립들한테 또, 예, 또 맞았어요. 아, 꽤나 서러울 거예요. 자,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다는 의미는 상대한테 힐링 스톤을 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걸 알고 지금 예, 크리스토퍼 선수는 바로 상대방이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 선수가 50이 인구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괜히 또 유닛 덮뽑기보다는 일단은 아이템 같은 거 사면서 인구수를 좀 이렇게 묶어두는 게 좋거든요. 아, 근데 리옹현 선수는 힐링 마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용병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레이지맨 닥터. 야, 여기서 꽂고 잡네요, 이걸. 네. 예. 아, 이거 좋죠. 예. 좋습니다. 네.
뭐 괜히 문에 돌아가서 문에 쓰거나 이 지역 사냥하고 뒤돌아섰는데 상대 병력과 더 맞닥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냥을 이렇게 하는 플레이 좋죠. 근데 좀 아쉬운 플레이는 예, 크리스퍼 선수가 자신의 상점을 노렸다면 바로 상대도 똑같이 또 이적을 잡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적을 좀 후위공격을 예, 좀 노려보는 게 어땠나 용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량 선수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예, 하필 오구까지 지금 샀죠. 예. 예, 저거는 이제 공중 유닛이기 때문에 품목밖에 지금 때릴 유닛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예, 피어싱 데미지 있고요. 예, 피어싱이다 보니까 또 헌트리스에게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자 들어간 리용영 선수입니다. 문에는 말라있는 상태. 자 헌트리스 세력 상태가 좋지 못해요. 자 프로텍션 들어갔고요자 이거는 지금 일단 상태는 분명히 리용영이 유리한 편인데 그렇죠. 컨트롤이 문제예요. 컨트롤 그렇죠. 일단 내 디토에서 프로텍션 스콜 날렸고요. 효과 야 숫자는 처음 깜짝까지 숫자는 들을 줄 알았는데 예. 야 근데 이거 하피가 지금 예 계속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힐링 화자 들어갔고요. 아 바로 디토로. 야 이거 한 개씩 이거 지켜봐야 돼요. 야 이거 막판가니까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게 그대로 없거든요. 자 그래도 지금 두개가 딱 나와주네요. 아 여기서 두개 나와주나요. 딱 나와주네요 여기서. 자 근데 헌트리스가 두개 남았죠. 네. 자, 죽인 않고, 이거 뭐 뺄 게 아니네요? 지금은 헌트리스 무시하고 달라붙어서 글래브스로 잡아줘야죠. 아, 네, 네, 여러분. 적극적인 선수. 아, 적극적입니다. 전체 적극적이에요. 야, 이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던 이유는 네. 중간에 용병을 구입해서 체력을 다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푸문이 푸문 스토킹하고 있어요. 이거 HP가! 자, 포탈은 있기 때문에 시간 벌 수가 있는데. 자, 포탈인데 뭐, 멀리 도망을 못 친다는 거. 그럼요, 포탈도 밀고! 야, 포탈 제대로 탔네요. 그래도 지금 빨간색인데 문제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닛이 두 개씩 나와봐야 지금 리용영 선수 유닛 그 포문은 한 번 유닛 더 잡으면 4렙 되거든요. 리용영 선수가 나이트 엘프 전 이거 자신 입수하는 게 느껴지네요. 네. 확실히 언대전만 네. 빼고는 예. 네. 언대전만 빼고는 수준급이에요 리용영. 맞아요. 디지털 선수 잡을 때 정말 싹 컨트롤 우위를 점하면서 잡아낸 게 좋거든요. 예. 지금 예. 푸문만. 자 근데 푸문만. 자 지금 봐야죠. 길밖에 지금 시도 없었거든요. 예. 자 이거 아 이건 예 잡기 힘들겠네. 괜히 과욕불이다. 이번엔 또 리홍현 선수가 좀 손해봤죠. 그렇죠. 이거 뭐 역으로 MC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영웅 레벨 지금 보조 맞춰주고요. 아 이거 야, 욕심 너무네요. 욕심이에요. 헌트리스 잡히고 야 무적 포션 기가 막힌 무적 포션 언제 구입을 해왔나요? 바로 예, 위에서 지금 찾아보네요. 폴레스에 좀 너무 용감하게 네. 싸우고 있길래 자 결국은 이 워드 못 깼어요. 그렇게 때렸는데 품은 너무 아픈데요. 참 이럴 때 나이트 애프로 플레이할 때 이보다 더 가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영웅 체력이 바닥인데 기지에 돌아왔을 때 문을 바닥이고 이러면 네, 아 정말 가슴 아프죠. 그리고 상점도 없고요 지금 종족 상점. 자,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아, 이것도 이제 돈 아끼려면 사실 월을 나무로 가서 나무 이렇게 먹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헌트리스 뽑느라 바빠서 또 가요. 나무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또 가요. 또 갑니다. 어, 리홍영 선수. 네, 뭐 바로 또 러쉬를 가는 것보다 센터 계속 지키면서 힐링 스크롤 두 장 더 딱 가득 채워놓고 한기를 예. 유인하고 문을 관리 참 잘 됐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스크롤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알차고 들어줘야지 알츠키. 자 여기에서 리홍영 선수가 어떻게 전투를 펼치느냐. 야 이거 CS는 뭐 힐링 스크롤 제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힐링 스크롤 쓰기에는 병력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네. 자 이거 있어요. 포탈 있어요. 포탈 가야죠. 안 타나요? 타나요? 타네요. 야, 그러면서 두 개 잡아줬어요. 두 개 잡아주고. 아, 예. 야, 이렇게 되면은 또 문해를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리홍현 선수예요. 예. 크리스토퍼 선수는 그냥 조금씩 문해를 올라오자마자 품이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품이, 야, 이제 문해를 바닥난 상태고, 이제 리홍현 선수가 상점 다시 들려서 힐링 스크롤 사서 러시 가면 이거 굉장히 예, 크리스토퍼 선수 막기 힘들겠습니다. 경험치도 저렇게 똑같나요? 네. 네, 4레벨 반이 조금 못 되는. 예. 오, 예. 아, 이거 어디가 있었나요? 예, 지금. 아, 이거 지금 빨간색이죠? 예.
크리스토퍼 선수가 산 건가요, 지금? 녹색이죠? 네, 녹색이죠. 아, 녹색인가요? 지금 뭐 아래서 지금 합류하고 있죠. 이번 전투 이번 러시는 야, 이번에 끝내겠다. 예. 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야, 여기 잡고 오래를 만들고 가겠다는 생각인가요? 신용화도 쓰고. 예. 선물 받아야죠. 예. 이제 처음으로 와봤거든요. 여기. 그렇죠. 예. 골프 선수가 러시를 들어왔는데. 아, 오팅고 같은 유니까 같은 체제로 계속 공수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계속 전투를 걸었는데 이런 예. 결과를 만든다는 거. 와. 하나 파괴 되고 쿠션 공격으로 안타깝게 데미지를 좀 주긴 하였습니다. 자, 이대로 쫓아 올라갈 기세. 이대로 따라 올라가서 경기 끝내야 돼요. 예. 워드 중에 하나 파괴가 됐기 때문에. 뭐 레지맨 닥터도 구입을 했겠다. 예, 자, 올라가야죠. 지금도 슬쩍 한번 비벼보려고 그러는데 자 일부러 크립 치는 거죠 지금? 저. 자 여기서 엉켜나오셨나요? 이거 왜?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예. 힐링 와드 두 개 지금 다 썼어요. 지금 마나가 없단 말이에요. 레지맨 닥터가. 힐링 크립 써요. 어떠해? 아 지금 예, 크립이 회복되네요. 예. 자 이 전투는 리옹녀 선수는 말하자면은 엉터진 셈인데요. 그냥 싸워야 되는 건 너무 영웅을 노려주다가 퍼티스 하나 잡힙니다. 예. 자, 오히려 리옹이어서 그런데 부모님 체력이 안 좋아요. 예. 그렇죠. 자, 무적 포션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 누가 자 썼죠? 썼죠? 아, 이거 무리했어요. 또 자, 무리했습니다. 7초예요, 7초. 자, 그간 데미지를 그만 뽑는 게 아니냐, 그. 자, 7초! 힐리스 크로스. 자, 제일 싹 잡았어요. 여기서 내가 잡았어요. 야, 이거 기억해 가지고. 울프! 리스퍼 라포테 선수는 살고 다정한 선수는 죽고 그리고 5레벨 됐단 말이에요 지금 부분이 예. 세상에 예. 다 잡은 경기를 약간의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또 그르치네요 예. 야 크리스토퍼 진짜 담력 좋네요 그 상황에서 예. 하이드 했을 때 체력이 한 자릿수로 보였거든요 그렇죠 3 저같이 3이나 5 정도로 보였는데 크리스토퍼 라포테 선수 지금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표정은 무서운 눈으로 집중이 있지만 속으로 예. 철렁했을 거예요. 예. 자, 1패를 안고 있는 이 두 선수의 싸움이다 보니까 와 진짜 대단합니다. 레벨 4 프레스티스 오브 더 문 그것도 이길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전사. 이거 예. 리옹현 선수에게는 너무 뼈아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 여기서 푸문이 잡혔 누가 잡히든가 잡힌 선수가 상당히 불리해지는 이유가 그 부활하는 그 비용이면 지금 힐링 스크롤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스크롤 앞으로 선수는 스크롤 사고 타운포대까지 사지 않습니까? 한번 이제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니까 예.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예. 영웅 5레벨 됐고 자 여기서 뭐, 아 문열이 예. 비었어요 지금 리옹양 점사해주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포테 선수 램까지 네. 아~ 크리스토퍼 선수가 여기서 많은 이기를 못합니다 하더라도 서로 헌티스에 이르면 경험치는 그럼요. 선수가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싸운 거예요 스타풀 뜬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 상태로 교전 지속해서 알참한 강타택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심치티가 오히려 리옹의 선수가 불리한 상황이에요 안 좋아요 아, 알려가지고. 그래도, 예, 그래도 글래브스로가 나왔어요 예. 기력이 글래브스로라면 뭘까 예, 일단 시간은 벌었죠. 시간 벌었는데 지금 레이지맨 닥터. 자, 힐링 워드. 어, 저거 파괴시켜주고 싶을 텐데. 아, 예. 예. 오, 그래도 진짜 리옹 형 선수. 우리 형도 없으니까 너도 좀 어떻게 해보자. 자,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예. 아, 잘 버텼어요, 그래도. 야, 참. 마나 포션 팔아야죠, 빨리. 그리고. 크리스토퍼 선수 센스가 있다면 여기서 힐링 스크롤 바로 사주는 센스 그렇죠? 사주고 예, 뺏었습니다 자기 진영 예. 앞으로 가서 또 하나 더 사주고 예. 그렇죠 이러면 그냥 에이, 굉장히 유리한 보드를 점령할 수가 있죠 뭐 지금 서로 50 이하에서 헌트리스만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지금 정말 한 차례 대창을 붙게 되면은 네. 스타폴 뜰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뜰 수도 있고 일단은 이용현 선수 5레벨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예, 5레벨 1레벨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5레벨 같이 찍어주고 이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러 갔는데 이미 쇼핑을 해갔으니 어쩌죠? 그래도 한 장 더 팔 시간이 어느 정도 예,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 봐야죠. 아, 예, 봐야죠. 두 장이에요. 프로테시스 플 한 장 갖고 있고
스크롤의 힘을. 스크롤만 4장이에요. 다음 포탈까지. 한 장씩 구입을 해보세요. 일단 2장 가지고 또 차이가 크죠. 네. 사냥 안 하나요? 이 오레벨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리웅량 선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스플리머 공격하거나 그런 건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 드로우거든요? 맞습니다. 도착했어요. 크리스토퍼 라포테. 자, 이거 트리너로 줘야죠. 예. 자, 타프탈 안 타면 이거 바로 파게 됩니다. 타프탈 없거든요, 지금. 자, 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어, 이거 깨지네요. 야, 이거, 이거 네. 깨져요, 깨져! 여기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이거 깨져! 타프탈 타면 되죠? 깨졌어요! 아싸, 어쩔 거거든요. 위습까지, 얘 위습까지 잡고 있어요. 오, 여유가 있다는 건가요? 자, 이거 다 잡히죠, 위습? 자, 크리스토퍼 라포테 선수. 자, 지금 위습이 몇 개 있나요? 리옹량. 자, 리옹량 여기 지금 화면상에 위습이 안 보이거든요? 자, 위습이 안 보이고 리옹량 위습이 안 보여요 지금. 올라갑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예. 리옹량 선수의 중요한 출전. 건 위습이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이 타이밍에 못 끊는 게 그렇죠. 진다는 겁니다. 예. 무조건 예,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야, 근데 방금 그 러시로 위습을 좀 잡아내면서 네. 크리스토퍼 선수의 프리티시드 옹성문의 경험치가 6레벨에 근접했습니다. 아, 예. 이거 싸우다가 붙잡을 수가 있어요.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리옹량은 리옹량은 뺄 수가 없어요. 울프. 예. 자, 힐링하드 막아야죠. 렌즈가 근데 막혀도 막고 있어요. 자, 6레벨 스타포. 스타폴이라고 소리는 쳤지만 예, 뭐 미리 뺐기 때문에 네.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싸워서 끝내야만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결단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또 예, 시간을 버텨 지금 다시 스타폴 없었으면 아. 헌트리스 체력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울프 라포르테 선수의 그, 아, 타이거 좀 위습이 하나가 지금 오긴 내려옵니다. 근데 트리 지금 또 없어요. 여성이 스타폴 범위 내에 어, 아직 안 끝났는데 왜 없어요? 왜? 맞아야 되는. 아, 이거 지금 리옹량이 쓴 스타폴이죠? 리옹량이 지금 5레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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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정포 선수. 야, 여기를 또 다치네요. 아, 이거. 마지막 스타폴을 쓰면서 승리를 거둔 크리스토퍼 라포르테 선수 환한 미소 승리. 야, 지금 이거 투물이 안 움직이고 스타폴의 지속 그 시간이 아직 안 끝났던 거예요. 길어요. 스타플이 네. 길기 때문에 아니 뭐 이 정도면 끝났지 내가 올라갔는데 몇 등들이 막 떨어지는 거죠. 야. 야. 아니 그러니까 네. 경력을 뺐으니까 후문이 움직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 그대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자, 리옹량 선수도 나한테 나한테 그 선수 참 잘합니다. 이 선수 참 매력 있는 선수인데 네. 그러나 크리스토퍼 라포르테 선수가 기회는 잡았습니다. 아, 1패의 상황에서 2패가 된 리옹량과 그리고 1승을 챙긴 1승 1패 크리스토퍼 라포르테 선수 이 선수가 네. 그래도 F조에서 희망이 있네요. 별로 레드만 뭐, 선수와 지금 경기의 결과는 크리스토퍼 선수가 이겼지만 리옹량 선수도 진짜 언데드전 빼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뭐 어느 정도 예, 수준급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실력 보여줬고 아까 그 크리스토퍼 선수의 프리스티드 부분은 체력 한 자릿수 남겨놓고 살려보낸 게 결국에 네. 페인이 된 거예요. 이래서 네. 나이트 엘프전 재밌는 거예요. 네. 게다가 또 품은 투어, 이 헌트리스전이 이런 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세 네.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리옹량 선수는 좀 아쉽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나머지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자, 잠시 후면 네 번째 경기, 언데드 대 언데드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동문, 그리고 노재우, 1승씩 하죠. 네. 바로 이 선수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